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일어났고요. 오늘은 새로운 스케줄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준비를 해볼 겁니다. 자, 저는 이제 화장은 다 했고요. 머리만 마지막으로 고데기로 좀 정리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시 45분까지 가야 되는데 뭐라도 간단한 거라도 먹을 걸 좀 마트에 사가려고 그러면 빨리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 준비 다 했고요.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 이제 저희는 이거를 뒤로 하고 갑니다. 와, 진짜 뭐야, 마지막 날 가려니까 더 이뻐. 와, 바다 색깔 봐. 와, 저희는 지금 여기 근처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어디를 가냐면 영덕여자중학교를 가요. 영덕여자중학교에 올해부터 생긴 기독교 동아리 모임이 화요일 금요일에 점심시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제가 영덕에 오게 돼가지고 또 시간도 마침 허락하고 그래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초대받아서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뭐라도 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근처 마트에 왔는데 뭐 사가는 게 좋을까요? 초코파이 제일 간단한 거. 뭐 크다. 어. 몇 개 줄게. 소주가 20. 아, 좀 이제 좀. 여기가 45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간식을 들고 영덕여자중학교로 갑니다. 어떤 친구들 만날지 기대가 되네요. 가봅시다. 신체적인 정성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는 친구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 여러분! 일어나주세요! 자, 배우는 거?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몸입니다. 그쵸? 네.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소활한점 내세워볼까요? 샬롬. 아, 네. 오늘 제가 오늘 진짜 갑작스럽게 왔어요. 갑작스럽게. 어제 그 아까 여기 인도해준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영덕여주 이렇게 귀한 초대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전사님 여기 지금 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저 미션스쿨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네는 내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 그러면 그것만도 너무 훌륭해요.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기가 사실 정말로 어려워요. 전도님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구들 많이 전도했는데 저희 교회에 정착하게 된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로 전도가 정말로 어려워요. 다른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이야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뭐하는 놈이지? 미쳤나?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의 시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막 맘대로 전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친구들한테 다 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조금도 문제가 없었어. 왜냐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고. 나는 올라갈 텐데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이름만 전해.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
그리고 나만 의지해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가진 분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이 영덕 여중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하님께서 간식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간식 받고 빨리 돌아가도록 합시다. 렛츠 겟 잇. 자, 저희는 드디어 대게를 먹으러 왔습니다. 영덕 대게를 먹은 적 있나요? 난 없어. 없지. 영덕 와서 영덕 대게 먹은 적 있어. 영덕을 처음 왔어. 나도야. 드디어 우리의 첫 경험이네. 그치. 야, 그래도 오늘 하루 일정 괜찮다. 그러니까. 고맙다. 안녕하세요. 호박, 슈, 완두콩, 양배추. 김진홍. 야, 맛있다. 영덕대게. 해랑 해가지고 고마워. 진짜 어떻게. 이게 생선. 원래가 맛있어. 아, 맛있어. 먹지마.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진짜로 저희야. 하나 나도 억지로 먹어. 이거 먹지마. 이거 태만 골라먹지 말고. 아, 진짜. 태만 골라먹으면 맛이 없어. 이거 안 먹는 거 있니? 이것이 바로 자연산 뱅어돔이라 할 수 있죠. 야, 너 그때 감성이다. 이게 이래야지. 와, 돌려대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런 건 부추고기야.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와, 대박. 대박이다. 와, 와, 대박. 한 마리 해서 두 마리. 그래서 대박. 꽉 찼어, 꽉 찼어. 와. 와. 어, 아저씨. 이거는 비트예요, 나이프. 와. 최고이다. 맛있다. 또, 내가 뒷도배인 거 알지? 아. 와, 진짜 완전 유명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이 포구를 좀 보람이 있네. 맞아. 무슨 정도 보람이 있어. 저희가 먹은 대게집은 여기에요. 해상회 대게집입니다. 뭐야 얘? 염소 같아. 흑염소야? 야, 너 흑염소야? 뭐야 너? 나 따라. 이게 뭐야? 이 진짜 귀엽게 생겼다. 야야야, 아파 엄마. 지는 애가 많이 아니래, 그치? 열어 빨리! 가자, 빈디가. 야, 너가 더 빠르다. 쏘네도 보다, 진호가. 자, 이제 저희는 수원으로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네, 우리 올 때처럼 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출발합시다. 출발.